360도 돌면 안 되지. 180도 돌아야지. 와, 야스나야까지 땡기려고 저 두 명이 저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엉덩이 실룩실룩 흔들면서? 빨리 빨리 총 먹고 저거 엉덩이 싸서 터트려 버려야겠다. 엉덩이 흔들면서 가는 거 봐.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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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네, 아! 아깝다. 고라니 할 수 있었는데. 아, 아깝다. 화염병 쓰레기예요. 그러니까 화염병을 전략적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. 근데 그 상황에 그냥 다른 거 쓰고 진입하는 게 훨씬 나아요. 그 화염병 장점은 일단 범위가 넓거든요. 터지는 범위가 넓어가지고 건물 안에 던지면 어 뭐야 이거 왜 수직 손잡이 안 껴졌어. 화염병이 터지는 범위가 넓어가지고 일단 건물 안에 있을 때 피하게 하기는 힘들어요. 피하기가 힘들어서 그건 좋아요. 건물 안에 있는 애들한테 던질 때는 수류탄이나 이런 거 보고. 수류탄은 날아오는 거 보고 피할 수가 있잖아요. 화염병 못 피해. 화염병 맞아야 돼요. 범위가 개넓어서 다른 층으로 내려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센터 쪽에 던지면 건물 2층 전체에 다 퍼지거든요. 소음기? 소음기 필요 없어요. 어차피 소음기 안 껴도 AR 소음기 낀 정도까지 거리밖에 안 들립니다. SMG 자체가. 물론 소음기 끼면 100m까지밖에 안 들리는데 딱히 뭐 그냥 차라리 맞춰서 조져버리는 게 낫지.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그냥 보여드려야겠다. 여기서 한번 맞춰볼게요. 요 정도입니다. M4는 반동제어도 이 정도인데, M4 풀파츠가 반동제어도 요 정도인데, SMG는 요 정도예요. 레이저총은 레이저총. M4는 금방 반동에 진짜 온힘을 집중해서 해도 그 정도거든요. 실제로 썼을 때는 반동제어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더 잘 안 되는데, SMG는 반동제어 그냥 설렁설렁해도 저 정도 박힙니다. 내가 왜 UMP 좋다고 하는지 진짜 장난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안 좋은 무기를 왜 쓰겠어요? 뭐 개좋으니까 쓰지. 사기예요, 사기. 제가 초보분들한테 제일 추천할 만한 총이 UMP. AR 종류를 쓰지 마세요, 그냥. UMP 풀파츠 끼면 보정기 끼고 UMP 풀파츠 끼면 다 씹어먹을 수 있어요. 백터 필요 없어. UMP가 훨씬 좋아요. 움프가 근접력이라뇨. 300m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. 저는 움프로 움프로 300m 저격 가능해요. 레다 가지고 움프 근접용 총 아닙니다. 거리 멀어져도 충분히 쓸만해요. 다시 세워놨다. 저거 항구하고 싶은데 저기 항구하러 들어가면 뚝배기 날아가기 딱 좋아요. 거의 떨어뜨리고 온 거 아니다. 떨어뜨리겠다 좀 있으면. 감사합니다. 어, 이거 또 차 세워놨네. 어, 이거 또 차 세워놨네. 근처에 있겠는데? 감사합니다. 딩이 좋은 아재님. 1억 후원 감사합니다. 사회가 터져있다. 딩이 좋은 아재님 감사합니다. 딩셉션님 저도 좋아하죠.
호이. 앞에 보급품 두 개. 사람이 있겠는데 여기? 레드존에 문 닫은 거야. 보급 봐. 이거 아직도 되네. 이건 아직도 되네. 안 막혔네. 차 있었다고요? 나 왜 못 봤지? 솔키에서 보급 두 개 있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. 차 지나가고. 일평집 내렸다. 일평집에서 맞고 난리 났다. 저거 먹으러 가면 뚝배기 날아가요. 그냥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사방이 다 보여요. 저기 버기도 대주 있네. 사방이 다 보입니다. 물론 아래쪽은 고도가 낮은 곳은 안 보이는데 이 집 자체가 고도 낮은 곳에 있어서 위쪽 시야만 트이면 어느 정도 할만하거든요. 여기에서만 쏘면 어차피 총 맞지도 않아요. 앞집에서만 쏘는 거 아니면. 그러니까 여기서 쏘는 것만 아니면 내가 맞을 일도 없고. 자기장도 좋고. 땅값 개꿀. 진짜 땅값 리얼 개꿀. 저 일평집이다. 일평집. 아, 이제 좀 싸워보죠. 어차피 이제 존버할 필요도 없어서. 앞에 담까지만 붙으면 되거든요. 차 끌고 여기 앞에 담에 붙으면 돼요. 이 앞에. 아니야. 두 대. 왼쪽으로 간다. 왼쪽으로 갔어. 나무에서 빠졌어. 총구 화염 보였잖아요. 그것 때문에 봤어요. 제가 총을 쏴서 총구 화염이 보였어. 저것 때문에 제가 소음기를 끼라고 하는 게 소리보다 총구 화염 보이는 게 더 큽니다. 이 앞에 있는 일평집 저기 있어. 아씨, 앉아서 쏘면 여기 걸려? 풀도핑하고 차 끌고 가죠. 앞에 담까지. 그래야 내가 보기엔 담보다 이제 더 가야 될 테니까. 뛰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앞에 엄폐물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차 들고 가야 돼요. 무조건.
스나님 존나 맞을 뻔. 또 저기 한 명? 누워 있나 본데? 저를 쏜거 보면 저기서 나무 뒤? 차 타고 가야 돼. 여기 일평지 땅값 높아질 테니까 여기 아래 언덕 먹고 위쪽을 견제해야 돼요. 여기 왼쪽 오른쪽 정리하고 일평집 아직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럼 일평집 아직 안 나왔어요. 여기 일평지 제일 조심해야 되고 왼쪽에서 금방 스나 쌌던 애 있죠. 걔도 조심해야 돼요. 차에 연막탄 까고 가는 것도 차 안에다가 연막탄 까는 것도. 근데 어차피 운전석에 있는 게 확실해서 운전석에 쏠 텐데 애들. 5명. 20초. 방구참에 못 가? 아, 차 연료가 없어. 아, 뒤에서도 쏘는데? 차 연료가 하필이면 그때 저기 나무 왼쪽에도 한명 있네. 쟤 나보고 있는 것 같은데? 쟤 양각 잡혀서 불안해한다. 아, 저거 파밍하러 가기 좀 애매하다. 연막이 더 필요한데. 일로 달려야 되는데 언팸물 하나도 없거든요. 나이스. 자리가. 아, 근데 아까 차가 왜 하필 거기 서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진짜.